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산물을 위한 음식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구독자님이 신청해 주셨는데요. 저는 산물을 위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또 산후조리원에서 또 조리사로서 일을 잠시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산모들을 제가 음식을 해주는 것 중에서 이제 자주 나가는 음식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미역국이 가장 좋고요. 제 영상 중에는 이미 쇠고기 미역국, 미역국이랑 찹쌀 수제비를 넣은 찹쌀 수제비가 있고요. 오늘은 버섯 미역국을 소개해 드릴게요. 버섯과 미역으로 또 들깨를 넣고 미역국 끓여놓으면 굉장히 또 그게 나름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버섯 미역국을 소개하면서 산모한테 좋은 음식 이야기도 좀 해드리고 전에 한번 말려놨던 건데요. 깨끗하게 말렸기 때문에 그냥 씻지 않고 바로 쓰는데요. 이거는 표고버섯이거든요. 이거는 느타리버섯도 제가 말린 거고 생버섯으로 하셔도 됩니다. 사오셨으면 한번 씻어서 쓰시고요. 저는 건조기에다 말렸기 때문에 그냥 바로 쓰겠습니다. 먼저 미역을 한번 볶아보겠습니다. 자,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한 스푼 넣으시고요. 미역을 넣습니다. 또 산모에게 좋은 음식은 미역과 율무와 그리고 키위, 닭가슴살 이런 게 있거든요. 산모의 붓기를 빼주는 데는요. 율무와 호박이 좋, 늙은 호박이 좋습니다. 오늘 저는 이게 버섯 미역국이지만 쇠고기 미역국, 북어 미역국, 조개살 미역국이나 버섯 미역국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끓여주면 산모들이 지겨워하지 않고 좋거든요. 자, 이렇게 볶아서 다시마와 멸치를 넣은 육수를 넣거든요. 여기에 멸치를 많이 넣으면 좀 비빌 수 있으니까 좀 멸치는 좀 적게, 다시마는 좀 많이, 그리고 물을 좀 타서 반반 섞어주시면 돼요. 버섯을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혹시 들깨를 싫어하시면 그냥 이대로 끓이셔도 돼요. 근데 들깨를 좋아하시면 들깨를 넣어주면 좋습니다. 국물이 한 2리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들깨를 좀 넉넉히 넣는 편입니다. 저는 한 5스푼 넣어주겠습니다. 좀 국물을 좀 구수하게, 담백하게 만들어주겠습니다. 파마늘은 안 쓰셔도 되고요. 국물 저는 한 2리터를 잡을 거거든요. 그러면 줄어들 거 생각하고 물을 더 넣으시면 돼요. 한 컵을 더 넣겠습니다. 요 한 컵이 줄어들 만큼만 이제 끓이시면 되거든요. 요거는 좀 끓어오르면 불을 아주 약하게 낮춰서 뭉근하게 끓여주는데요. 이렇게 미역을 좀 부드럽게 끓여주는 게 좋습니다. 좀 소화 잘 되게 그렇게 해주면 좋거든요. 끓고 있는데요. 불을 아주 약하게 해서 뭉근하게 지금 끓이고 있습니다. 한 40분 푹 끓였거든요. 이렇게 푹 끓이면은 간을 좀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다시마를 넉넉히 넣은 육수를 냈기 때문에 버섯과 다시마에서 감칠맛이 많이 나거든요. 간은, 국간은 한 스푼 정도만 넣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고 부족하면 소금을 더 넣으셔도 되는데요. 산모가 먹는 음식은 전체적으로 이게 간이 좀 약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산모에 따라서 간을 맞춰주시면 돼요. 혹시 간이 부족하면 소금을 약간 더 하셔도 됩니다. 저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슴슴하게 해주시면 돼요. 산모는 입맛이 조금 전체적으로는 좀 약해져 있거든요. 또 모유 수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맵고 짜고 자극적인 것만 피하시면 웬만하면 이제 못 먹는 음식은 없는데요. 피해야 될 음식은 엿질금이 들어간 음식, 생굴이나 이렇게 생음식, 날것 이런 거 조심하시면 돼요. 날것 같은 거 많이 드시면 혹시 배탈이 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조심하시고요. 굴도 생굴은 안 되지만 또 익혀서 드시는 건 괜찮습니다. 흰살 생선 같은 거, 익힌 것, 조림, 구이 다 됩니다. 국은 전 한 40분 끓였기 때문에 간은 저처럼 마지막에 하시는 게 좋아요. 간을 미리 하시면 미역 안에 간이 배어서 국은 짜지 않는데 미역이 짜다고 느낄 수 있거든요. 미역이 간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을 끄겠습니다. 산모의 몸을 임신 전 상태로 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아기를 위한 모유 수유도 중요하잖아요. 모유에 좋은 음식은 곰탕이나 우유나 치즈, 시금치, 뭐 돼지 족발 이런 거 좋거든요. 그리고 콩요리가 좋습니다. 우유는 너무 많이 드시면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으니까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 하루에 그냥 정해진 양만 드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반찬은요. 이렇게 생선 종류 흰살 생선이 좋아요. 가자미나 대구나 그리고 동태, 칼치 이걸 제일 많이 해줬고요. 불고기는 이렇게 소고기 불고기나 돼지고기 불고기, 야채도 골고루 섞어서 이건 파프리카 쇠고기 불고기고요. 김치를
조금씩 줘야 돼요. 입맛을 조금 살려줘야 되거든요. 너무 밍밍한 것만 주면 산모가 입맛이 잃을 수 있으니까 고춧가루 많이 발리지 않는 것, 이렇게 파프리카를 갈아서 어린이용 김치를 담아서 해주시는 게 또 좋아요. 그리고 고춧가루 많이 안 들어간 김치들 있잖아요. 물김치나 그리고 열무김치 이런 거, 이런 김치 조금씩 잘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연근조림, 우엉조림 다 부드럽게 푹 삶아서 주면 다 괜찮습니다. 계란 반찬도 괜찮고요. 그리고 생선 요리 중에 산모들 인기 있는 메뉴가 코다리 강정, 코다리 조림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 것도 잘 먹습니다. 그리고 샐러드도 좋습니다. 양상추 샐러드, 뭐 닭가슴살 샐러드, 뭐 샐러드도 산모한테 좋고요. 그리고 아기 낳고는 녹두죽이 몸에 좋거든요. 그래서 간식으로는 녹두죽, 콩국수 이런 게 좋습니다. 혹시나 또 제가 얘기하다가 빠뜨린 거 있으면은 영상 바깥에요 더보기란에 올려놓겠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전복 미역국, 쇠고기 미역국, 뭐 골고루 다 해주다가요. 또 그 다음에 또 버섯 미역국도 한번 해줘보세요. 오늘은 산모를 위한 음식과 산모가 좋아하는 음식 얘기해드렸고요. 더 필요한 것 있으면 더보기란에 적어놓겠습니다. 필요하시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